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계좌 관리가 굉장히 좀 힘드시다는 것을 아마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뭐 지수가 올라갈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고 횡보할 때도 있고 변동을 보일 때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수익이라는 결승선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주식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힘들어도 버티고 견딜 시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지수는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펀더멘탈상 저평가인 것도 맞아요. 다만 하락 추세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했다가 반등할지 아니면 여기서 횡보했다가 반등할지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분명한 것은 많이 빠졌고 펀더멘탈상 저평가인 것도 맞습니다. 시기의 문제지 좋은 종목을 매수하셨다면 분명히 올라갈 거니까요. 용기를 잃지 말고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황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번 주에도 이제 시황적인 포인트 두 가지 화면을 통해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황 점검인데 사실 뭐 이번 주 시황 점검이라기보다는 이제 다음 주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어떤 지표를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포커스인데요. 자, 첫 번째,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왜냐? 지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IMF에서도 그렇고 피치에서도 그렇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당 부분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됐든 금리 인하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프라 투자 확대가 가장 유력한 방안이고요.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미국 제조업 지표의 부진이 좀 장기화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경제 지표 둔화에 대한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지수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포커스 맞춰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투자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고 최근 들어서는 약간이나마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중국이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꽤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칼을 언제 뺄지인데 그 칼은 상반기 내로는 뽑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시진핑 주석의 행보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정자산 투자가 계속해서 줄어들었었던 성장률이 줄어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뭐가 수혜를 받겠어요? 네, 중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은 중장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찾아보시면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주를 골라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미국과 중국 제조업 지수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PMI인데요. 역시 급락 이후에 반등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꺾입니다. 근데 그 꺾이는 폭이 어때요? 굉장히 커요. 그죠? 단기간에 거의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 제조업 PMI가 반등하기는 좀 어려울 건데 바닥을 잡는 시기만 확인이 돼도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급락하는 상황에서 V자 반등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순서는 뭐예요? 추가적인 하락이 막히고 횡보하면서 버티다가 반등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위치에서 제조업 지수가 반등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이 하락이 언제 완화되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진행되지 않는 수준만 오면 기준치인 50을 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수는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이 제조업 지표 앞으로도 꾸준하게 확인하시면서 저점을 잡히는 시기가 눈에 띄면 그때는 지수가 조금 더 의미 있는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꼼꼼히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